정 실장입니다. 국제이혼에서 양육권 꼭 얻고 싶은 아빠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양육권, 이혼을 하게 될 때, 뭐 가사조사관이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과정에 형실하게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양육 계획서를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계획이 있다, 이런 걸꼭 보여주셔야 합니다. 원래 양육권이 지정이 될때 많이 고려가 되는 것은 수입도 중요하겠죠. 그 외에도 이 양육자의 정신건강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또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실 아빠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 있어서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가 있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때 어머니라든지 이렇게 아이를 돌봐줄 그런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 자녀의 의사도 중요하게 반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아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의 의사가 훨씬 더 중요하게 고려가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런 행동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한테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엄마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엄마를 절대 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은요, 오히려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해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양육권에 불리하게 작용되기도 하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계시더라도 부인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 아이를 빨리 찾아오려면 뭐 소송 도중에도 임시 양육자 지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임시 양육자로 지정이 되면 유아인도 심판 청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아를 인도를 해올 수가 있고요. 급박한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유아인도 사전 처분 이런 제도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해서 아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나 감치 처분, 그러니까 유치장에 갇히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처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아이를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를 찾아오기 위해서 아동학대나 약취유인죄 이런 걸로 신고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고 또 이혼소송에서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죄나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성립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주장이 필요한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변호사와 상담을 거친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